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입니다. 예, 여러분 3시간 내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동물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은 3시간 못 먹어도 그쵸? 살죠. 그런데 크기가 아주 작은 동물들은요, 그죠? 금방 체외로 이렇게 열을 빼앗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산해야 되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자, 어떤 동물들이 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괜찮아요. 3시간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인간이라면 보통 2, 3주일 정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야, 근데 여러분 2, 3주일 이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제 지방을 소모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소비하다 나중에 단백질까지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그렇죠? 큰일 나게 되죠. 그런데 3일도 아닌 단 3시간 동안이라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동물이 있다. 바로 어떤 동물이냐? 바로 이 동물입니다. 자, 이게 이 동물. 우와, 이게 되게 뭔가 이렇게 생겼네. 아이고, 무슨 베개처럼 생겼네, 그죠? 귀엽다. 근데 너무 어떻게 3시간 동안, 야, 이거 큰일 나네. 어떻게 진짜 피곤하겠다, 삶이. 야, 북부 짧은 꼬리 딱지라네요. 그래서 12에서 14cm 정도 크기라니까, 이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작네, 그죠? 그래서 몸무게가 18에서 39g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매우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어서 고슴도치과래요. 포유동물이고 주로 북아메리카 등지에 서식하고 있다. 야, 이건 키우기도 힘들겠다. 3시간마다 이제 계속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동물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신체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장이 분당 900회 이상 뛴대요. 와, 엄청 빨리 뛰네. 진짜... 와. 야, 인간은 900회 뛸 수도 없고. 여러분, 인간은 뭐, 한, 60에서 100회 정도가, 그쵸? 평균이고, 그쵸? 운동하고 막 그러면 150회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900회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심장 박동수가 분당 60에서 80회 정도니까, 인간보다 12배는 더 빠르게 심장이 뛴다. 그러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뛰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왜냐면요, 체구가 작을수록 이제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이라는 거는 그 접촉하는 외부와 접촉하는 표면적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부 체온이 금방이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해주는 체내 표피가 적기 때문에 빠른 심박수를 유지해야만 정상적인 체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네. 빠른 심박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새 있잖아요. 벌새라고 아시나요? 벌새? 끊임없이 날갯짓하면서 그죠? 분당 뭐 엄청난 횟수로 날갯짓하면서 그죠? 걔네들도 끊임없이 뭐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아주 작은 새 벌새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비되는 탓에 따쥐는 하루 동안 자기 몸의 3배가 되는 먹이를 섭취. 자기 몸의 3배. 야, 그러니까 한 30g이라고 했나? 그쵸? 아까 전에? 그러면 한 90g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엄청난 거죠, 그죠? 만약에 인간이 60kg의 남성이라면 180kg 먹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먹이를 섭취한 지 3시간 이내에 또 다른 먹이를 찾지 못하면 근육이 분해돼서 결국 심장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한번 끼니를 해결할 때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피하고자 치열하게 먹이를 찾는다. 그리고 따쥐는 신진대사가 빨라서 열량이 높은 육류를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한순간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태껏 생존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름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뭘까요? 눈은 엄청 작네. 시각은 아닌 것 같고. 후각인가? 네. 바로 따쥐의 일상을 지켜주는 첫 번째 무기는 악취다. 따쥐의 옆구리와 배에는 악취를 뿜어내는 샘이 있어서 포식자의 접근을 막아준다. 스스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두 번째 무기는 음파 탐지. 시력이 나빠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타치는 음파를 통해서 먹잇감을 찾는다. 청력이 엄청 발달해 있네요. 대망의 무기는 독. 포유류인데도 독을 지닌 타치는 이빨에서 나오는 독을 통해 먹잇감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답니다. 와, 독도 있네.
야, 독이 있는 포유류 거의 좀 드문데, 그죠? 저번에 그 여러 번 다른 오리너구리 정도가, 그쵸? 그쵸? 그 정도가, 독이 있는, 그죠? 그런. 그리고 평균 수명도 짧네요. 15에서 16개월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반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힘겨운 짓,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사투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또 거기다가 새끼도 키우고 오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새끼 나오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엄청 치열하게 사는 아주 그런 동물이네요. 이야, 재밌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 그러지? 북미 짧은 꼬리 땄지? 예. 북부 짧은 꼬리 땄지. 지금 꼬리가 짧긴 짧아 보인다. 베개 모양을 했는데 이 귀여운 동물이 3시간 동안 먹지 못하면 죽는 그런, 네, 굉장히 빠른 사이클에, 그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